이번 시간에는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웹 앱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소스 코드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 있고요. 그거를 이제 소스 코드를 바로 실행, 이제 빌드해서 실행시켜 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웹 앱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주얼스튜디오.com이라는 사이트로 돌아왔고요. 사이트 보면 이렇게 이제 비주얼스튜디오.com으로 다시 왔고요. 자,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름은 자, 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만들어 놓은 거에 계정은 comcamp.visualstudio.com 이란 이름의 계정이고요. 자,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자, comcamp.visualstudio.com 이란 이름의 계정으로 들어왔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comcamp란 이름의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comcamp란 이름의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프로젝트, 자,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의 하나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어디로 와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포털에 가서요. 자, 포털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anage.windowsadder.com에 들어와서 제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웹사이트하고 이제 VSO의 이팀 프로젝트하고의 이제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팀 프로젝트에 있으면요. 자,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윈도우즈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고요. 자, 그러면 잠깐 제가 VSO에 와서요. 다시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팀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는 거 하고, 자,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컴캠프란 이름의 웹 앱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고요. 자, 이렇게 하나의 웹사이트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VSO의 팀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컴캠프란 이름으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어떤 이름으로 컴캠프란 이름으로 하나의 웹사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둘을 연결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저 포털에 가서요. 자, 대시보드 쪽에 가서요. 네, 이제 루트에 잠깐 가보면요. 이제 컴캠프란 이름의 웹 앱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이제 한번 그 이제 연결을 이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대시보드에서요. 자, 오른쪽 메뉴에 보니까 자, 소스 제어에서 배포 설정이라는 이름의 메뉴가 있습니다. 즉,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또는 GitHub 뭐 등등등의 이제 소스 제어에서 배포, 바로 웹사이트를 배포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메뉴인데요. 자, 소스 제어에서 배포 설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스 코드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 있느냐, 아니면 로컬 Git 리파지토리에 있느냐, 아니면 GitHub에 있느냐, 드롭박스에 있느냐, 어우, 굉장히 옵션이 많네요. 코드플렉스에 있느냐, 등등등.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앞서서 제가 여기 이 부분, 자,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을 선택을 해 놓고요. 다음.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에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com에 어떤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comcamp.visualstudio.com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럼 얘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omcamp.visualstudio.com에 있는 제팀 프로젝트하고 연결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권한 부여란 이름의 메뉴를 클릭해서요. 자,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로그인해 놓은 정보를 통해서 로그인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 이제 이미 로그인한 상태니까요. 이제 메뉴에서 이렇게 보면 로그인한 상태고요. 아니면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물어보는 창이 뜨겠죠. 자, 그러면 이제 accept 버튼을 클릭해서 동의하겠다, 동의하고요. 자, 리디렉션 되고 있네요. 자, 토큰 기반으로 인증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이제 VSO하고 Azure Web App하고 지금 연결해서 사용을 하려고 제가 작업 중인 거고요. 리디렉션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잠시만요. 자, 뭔가 조금 이상 있나 본데요. 잠깐 다시요. 다시 한번 지금 권한 부여를 클릭해서 들어와서 accept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하고, 아, 이제 바로 되네요. 좀 전에는 잠깐 이제 안 됐었는데요. 자,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뜨고요. 배포 설정에서 배포할 리포지토리 선택이라고 이렇게 뜨고요. 그래서 저장소는 이제 제가 어디에다가 여기 이제 컴캠프라는 이름의 팀 프로젝트 만들어 놨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배포를 하겠다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래서 이제 완료 버튼 눌러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중이 페이지는 곧 새로 고쳐집니다. 이렇게 뜨고요. 해서 연결이 됐습니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이제 컴캠프라는 이름의 Azure Web App하고 comcamp.vso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서 체크인 2010인데요. 아, 요 메뉴는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지금 이제 2013, 2015가 나와 있는 마당에 이렇게 이제 체크인이 이제 낮은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어려워할 거 필요 없이 맨 밑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이름의 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가장 최신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 로 이제 현재 팀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줄 수 있게 이제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비주얼 스튜디오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1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2013이 되어 있으니까 2013으로 열리겠네요. 자, 허용 버튼 누르면요. 자, 아, 2015 버전이 하나 이제 설치가 되어 있네요. 2015로 연결이 되고요. 잠깐만 요거는 이제 계정으로 잠깐 로그인하고요. 제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했고요. 자, 팀 탐색기에 보니까 자, 소스 제어 탐색기 쪽으로 잠깐 가보면요. 자, 비주얼스튜디오.com에 있는 comcamp.visualstudio.com이라는 이름의 이제 디폴트 컬렉션에서 comcamp라는 이름의 팀 프로젝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직 아무런 이제 소스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바로 소스를 이제 배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배포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제 빈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웹에 ASP.NET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나 만들고요. 자, 그래서 자, 소스 컨트롤에 추가를 버튼 눌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mpty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 클라우드에다 호스트를 바로 하도록 이제 그 해도 되고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컴캠프란 이름의 이제 이름으로 이제 팀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버전 컨트롤을 사용하겠다 해서 팀 파운데이션 버전 컨트롤을 사용하겠다 하고 오케이 버튼 누르고요. 자, 그럼 컴캠프 사용할 거고요. 컴캠프란 이름으로 확인 버튼 눌러서 소스에다가 제어 이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솔루션 탐색기에서 자, 루트에다가 그냥 웹폼으로 하나 이제 요번에 이제 컨트롤러에서 이제 홈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컨트롤러. 이번에 MVC를 기본으로 한번 만들죠. 자, MVMFT로 하나 만들고요. 홈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ublic action result 다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삭제. 제가 API로 만들어 놨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컨트롤러 웹 API가 아니라 MVC5 add home 인덱스 페이지 있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뷰 추가. 뷰 이름은 인덱스로 추가. 자, 해서 자, 인덱스 페이지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애저 웹 앱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재 페이지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로컬에서 테스트를 한번 하고요. 로컬에서 한 줄짜리 홈페이지 만들어진 거고요.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로컬에서 한 줄짜리 홈페이지 만들어졌고요. 잠깐 로컬에서 다시 한번 빌드를 하고요. 자, 윈도우즈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 잠깐만요. 배포 쪽에 가서 왼쪽 버튼 누르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두 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애저 웹사이트하고 VS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VS에다가 컴캠프란 이름으로 만들어 온 거를요. 체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체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체크인 해서 체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소스 코드 쪽에다가 체크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소스 코드 쪽에 이렇게 이제 체크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체크인하는 순간에 이 체크인된 정보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가요? 이제 소스 코드에서 체크인하는 정보가 어디로 넘어간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제 그 컴캠프 단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닷컴이라는 이름의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 체크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체크인을 한번 했는데, 이제, 잠깐, 어디로 가서, 다시, 하고 나서 이제, 이제, 어디 있냐, 홈 버튼, 이제, 팀 탐색기에서 홈 버튼 눌렀을 때 보면, 자, 빌드 쪽에 메뉴가 보면요. 자, 빌드 쪽 메뉴 보면, 이렇게 이제, 빌드 메뉴가 떴죠? 그럼 빌드 메뉴 제가 클릭하는 순간에 왼쪽 메뉴가 이렇게 바뀌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빌드 메뉴가 뜨면서 바로 빌드가 진행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보면, 이제 스탑이 아니라 이제 빌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빌드 메뉴 하면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여기서 이제 빌드가 됨과 동시에 어떻게 이제 여기 이제 웹앱하고 이제 즉 웹앱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VSO에 있는 거 예를 들면 VSO에 있는 소스가 빌드가 돼서 어디로 애저 웹앱에 배포가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냥 배포하는 중으로 이렇게 뜬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린이날이네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빨리 배포를 하고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배포하는 중이고요. 잠깐만 기다리면 이제 배포 완료되면 제가 한 줄짜리 홈페이지, 로컬 호스트로 만들어 놓은 한 줄짜리 홈페이지가 여기에 배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로컬 호스트로 만들어 놓은 한 줄짜리 홈페이지가 배포가 될 거고요. 배포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요. 배포가 활성 배포로 배포가 완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로컬에 만든 소스가 제가 체크인을 하고 빌드를 했으면 빌드가 완료되고요. 그게 Azure 웹 앱에 배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comcamp.azurewebsite.net에 다시 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고요. 요번엔 제가 이제 인덱스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로컬호스트에서 만드는 거를 VSO 플러스 Azure 웹 앱이라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제 배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제든지 저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랩에서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랩에서 자, 소스 코드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 이를 빌드해서 자동으로 Azure 웹 앱에 배포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소스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해서 저장하고요. 저장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인, 소스 코드 내용 추가해서 체크인을 하고요. 그럼 체크인하는 순간에 이 소스 코드는 변경된 소스 코드는 어디에 가 있어요? VSO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팀탐색기 홈에 가서 어디로 빌드에 가보면 두 번째 빌드가 돼서 따다다다닥 예, 다시 이제 빌드가 다시 진행될 거고요. 빌드가 이제 다시 진행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이제 빌드가 이제 대기 중인 상태가 됐고요. 다시 어디로 가서 자, 웹앱에 와서 이렇게 요게 이제 활성 배포로 돼 있는 거 하고 이쪽하고 이제 보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제 그냥 아직 이제 빌드가 배포 이제 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대 약간 이제 대기 상태네요. 그냥 조금만 이제 기다려 주면 되는데요. 잠깐만요. 그래서 빌드 와서 이제 지금 현재 큐라고 돼 있죠? 자, 큐라고 돼 있는데 이제 얘를 어떻게 한다? 열기 버튼 눌러서 열어보면 상태가 이제 이렇게 현재 대기 중인 상태로 이렇게 떠요. 그러면 잠시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리빌드 솔루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가 로컬에서 빌드가 됐고요. 다시 어디로 와서 자, 그 마이 빌드 쪽에 와서 빌드 쪽에 와서 빌드에 대해서 이제 큐인 상태로 돼 있는데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한번 리프레시 한번 시켜줄까요? 네, 이제 됐고요. 이제 그 활성화 됐고요. 런 이제 지금 이제 실행 중인 걸로 뜨고요. 그러면 저쪽에 잠깐 웹 애플리케이션에 가서 보면 이제 배포하는 중으로 이렇게 다시 활성화돼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 그런데요. 두 개를 해놓으면 두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배포 중이면 이제 그 빌드 쪽에서 이제 제가 이제 소스 코드 변경하고 이제 이제 빌드하게 되면 그것이 이쪽에서 빌드가 되고 있고 그게 자동적으로 VSO에서 빌드돼서 Azure 웹앱으로 배포가 돼가지고 Azure 웹앱에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잠시만요. 완료되는 것까지 페이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포가 완료되었네요. 잠깐 보면 활성 배포로 되어 있고요. 현재 Azure 웹앱 쪽에 보니까 제가 현재 시간에다가 이제 배포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새로 고침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배포가 완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번 배포한 거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내용이 추가됐죠. 그래서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
배포가 완료가 돼서 내용이 추가된,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이 추가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이제 데모에서 보여드린 거는요, 소스 코드는 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 넣어놨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이를 빌드해서 자동으로 애저 웹앱에 이제 배포가 된다라는 거죠. 뭘 사용하게 되면, 대시보드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미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온라인에서 연결 끊기로 이제 뜨는데, 아까 이제 소스 코드 이제 소스제에서 얘를 이제 링크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포 메뉴가 뜬 거고요. 배포 메뉴가 뜬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거 하고, 현재 컴캠프란 이름의 웹 앱은 컴캠프.비주얼스튜디오.com에 있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URL하고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다가 어떤 소스를 코드를 배포하고 빌드를 하게 되면 그 값이 자동적으로 컴캠프란 이름의 웹 앱에 배포가 돼서 관리가 된다. 자,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해서 이제 다시 한 번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제 내용을 바꿔주면,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통해서 VSO 비주얼 스튜디오 라인과 애저 웹 앱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 코드를 하나 더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크인. 데모 마지막 코드 변경. 체크인을 하고요. 항상 체크인하기 전에는 원래 이제 체크인하기 전에 빌드를 했어야 되죠. 항상 소스 코드가 성공했을 때 체크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팀 탐색기에 가서 홈 메뉴에 가서 빌드 쪽에 가서요. 자, 됐고요. 새로 고침. 자, 새로 고침.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잠깐 새로 고침 좀 이따 하고요. 좀만 기다려 보고요. 자, 이제쯤 됐나요? 네,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잠깐 좀더 제가 대기하고 화면 멈춰 놓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떴네요. 그래서 세 번째 배포가 진행이 되고요. 새로 고침. 저쪽에서는 아직 로컬이 안 되는데 이것도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리프레시가 이제 가끔 안될 경우가 있으니까요. 예, 다시 새로 고침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뜨고요. 배포가 완료가 되고 있고요. 제가 화면 잠깐 이제 멈췄다가 하고요. 배포하는 중에 여기도 이제 메뉴가 틀리게 보여지죠? 해서 배포 중으로 되고요. 이렇게 이제 배포하는 중으로 되고, 얘가 이제 배포 완료되면 활성 배포로 돼서 세 번째 빌드가 정상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이제 배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잠깐 멈춰 놓고요. 자, 배포가 완료가 되었고요. 자, 한참 기다렸네요, 제가. 한참 기다려 배포 완료되고요. 자, 웹페이지 가서 새로 고침하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제가 코멘트했던 거 있죠? 이게 이제 바로 노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이렇게 이제 벨 이제 체크 이제 이제 빌드가 완료가 된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애저 웹 앱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웹사이트를 그냥 로컬에서 만들어 놓고 이제 바로 배포해서 사용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계정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 무료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소스 제어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관리를 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소스 제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점으로 소스를 되돌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버전 제어, 소스에 대한 버전 제어를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과 이제 애저 웹앱
웹사이트는 뭐 이제 하나의 문제, 뭐 가장 잘 맞는 이제 짝꿍이다라고 이제 보셔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데모에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과 애저 웹 앱을 함께 연동해서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